내륙의 섬이라 불리는 영양. 그 안에서도 산골 오지인 이 마을에 비싼 달걀을 낳는 귀한 닭이 살고 있죠. 이거는 하나에 얼마예요? 우리 집 한 개 1,500원 나갑니다. 닭과 한 집 살림 중인 귀농 10년차 해식신의 가족. 배춧잎 따다 먹이고 메주콩 쑤어 먹이며 지극정성을 다하는데 닭장을 가득 메운 날카로운 비명소리의 정체는 산골 마을에 꼬꼬댁이 산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는 집이 물이 안 나와서 물을 또 한 번 갖고 가야 됩니다. 물도 안 나오는 깊은 산골짜기. 그곳이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현수아, 갔다 올게. 산중 생활 10년 차. 불편하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이 쌓여 차도 못 다니는 산길을 꾸역꾸역 걸어가는 이유. 지금 어디 가시는 분이세요? 아, 예. 지금 저 기동한 갑장 치구집인데 여기서 오늘 모여갖고 오늘 뭐 닭 잡아가 점심 먹고 놀기로 했어요. 이거 한 잔 들고 가셔야 돼요. 아, 한 잔 두고 가야 돼. 여는 저 사륜 차에 못 올라오기 때문에. 예, 이거 내가. 야, 영진아, 소 따끈한다. 소 시그다. 오케이. 야, 물도 끓인다. 닭이. 자. 어, 조심해요, 이거. 아, 먼저 왔어. 기다리고 있을래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죠. 아, 이거 물이 안 나오는 집이라가. 쌀은 물을 갖고 와야 돼. 물 저다 먹거든. 그래가지고 물 갖고 와야 돼요. 귀농이 공통 분모인 남자들의 파티. 아, 이게 찰떡물가 이거. 나도 찰떡물. 아, 야, 찰떡이 웬 약수야. 수돗물 하면 약수야. 아, 시골 사람 잠깐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요, 자, 갑장. 예, 네, 갑장 친구. 갑장 친구인데, 예, 네, 중국에서 사업, 저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고향을 안 가고 이쪽으로 귀농했어요. 이쪽으로 귀농했어요. 요 우리 저 장생도 저 가천이라는 곳에, 예, 네. 네, 이제 복숭아하고 자동농사 짓고 있어요. 네. 아, 제일 젊은 친구. 요리 담당은 해식 씨. 식당하면서 백숙 팔던 솜씨가 꽤 쏠쏠합니다. 아, 그 송이 갖고 왔지? 아, 예. 어, 송이 넣고 나 그 저 뭐야 구지뽕 열매 좀 갖고 왔는데 엄나무 아... 넣으려면 저 엄나무 저 잘 넣으면 되는데 일단 뭐 사람들한테 좀 뭐라는 쪽으로 농장에서 뛰어놀던 청개 세 마리 친구들은 이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구지뽕 열매를 넣고 송이는 나중에 끓고 나서 네. 청개로 만든 백숙은 어떤 맛일까요? 아, 제가 방금 먹어봤는데 이 낚시감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옵니다. 청개는 더 단단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고기가 더 쫄깃해요. 어, 더 쫄깃하고 쫄깃하면서 부드러워요. 요즘 다 운동해가지고 질겠기라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딱 보면 네? 고기 어 됐네 됐다 이거 어 됐어 고기가 잡히네 원래 이러고 먹으면 뭐든지 맛있습니다 라면 끓여 먹어도 맛있고 뭐든지 맛있다고요 이렇게 그 가마솥에다 해 먹으면 야 여기다 라면만 끓여서 이러고 먹어도 지금은 정말 맛있어요 뭐든지 야 온나무는 안 시골의 이 분위기가 그냥 다 맛이에요 온나무 나도 그래 끓여 그래 장작 타는 향내로 더 맛있게 익어갑니다. 어느새 한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아, 이 시간이 얼마 안 돼가 얼어지진 않는다. 이봐. 어휴, 많이 찌글 것 같은데. 찌글 같은데. 아, 아니야. 네? 괜찮아? 야, 이거 불안한데. 일단 가져가서 먹다가 찔기면 또 넣어. 또 넣어. 야, 끝내준다. 사진 잘 나오겠다.
즐기면 어쩌나 불안하지만 맛이 어떻든 시장이 반찬입니다. 남자들만 모여서 뚝딱 차린 밥상. 있을 건 다 있죠? 이야. 씹는 것만 조금 오래 씹지 되게 고소하네. 아까 원래 토종닭은 또 씹는 맛으로 이게 또 먹거든요. 육질 자체가 우리가 이게 집에서 먹는 거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간이 좀 들었더나. 네, 괜찮아요. 엄청 고소하네. 아 어디서 이런 거 먹어보겠어요. 쉬고 사니까 먹는 거지. 직접 키워서. 됐네, 딱 됐네. 일반 닭에 비해서 좀 맛이 어때요, 이 참게가? 아 정말로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껍질도 기름기가 별로 없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지금 도시 살면 이런 거 먹겠나 이거. 아 김치도 맛있네. 김치 저 형님 집. 어? 저 형님 집. 아 김치 맛있네 진짜. 아 김치. 됐네. 식당에서 사 먹으면 편하겠지만. 딱 됐다. 야 이제 먹어봐라. 딱 됐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음식 만들고 떠드는 재미가 더 큽니다. 나는 가슴살이 좋아. 야, 아 그래요? 껍질도 맛있어. 이거는 껍질 맛있어. 껍질. 아 이 찌르다니까 안 뜯어져. 얘가 쫄깃쫄깃하면서 맛있는 거. 아 그래도 현식이 형님이 키우니까 이걸 먹는 거지. 그럼 이거는 원래 잡아먹는 닭이 아닙니다. 원래 이게. 시골 살면서 이렇게. 네. 시골에 살고 농사짓는 친구를 둬서 누릴 수 있는 호사입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해식 씨. 오자마자 농장 일로 분주합니다. 닭장부터 시작해 농장에 필요한 시설은 거의 손수 만들고 있는데요. 손재주가 남다르죠. 만든 거는 애가 아직 이게 연장하고 뭐 이게 못해요. 그러다 이제 만든 건 내가 다 하고. 쟤는 이제 갈림 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알통. 암탉이 들어가서 알을 낳는 공간입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탄생한 현재 최적의 알통이죠. 여기 이제 우리 집 알통. 우리가 자연 방사니까 그 나무다 놓으면 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날 놓은 알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어느 닭장에 애가 몇 개 났다 파악을 하려면은 그냥 만들어 줘야 돼. 그러면 저때 밖에 안 놓고 여기가 탁탁 놓거든요. 완성된 알통을 닭장에 설치하기 전 꼭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바닥에 왕결을 깔아주는 일인데요. 왕결을 넣는 게 지금 겨울이잖아요. 닭들이 알을 넣고 밖으로 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 왕겨에 암탉의 온도가 좀 들어가서 그런지 알이 좀 안 얼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을 딱 열면은 다 공간이 보이는데 이거 제도를 잘못해가지고 꼭 이렇게 귀퉁이에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리가 서로 네. 차지하려고. 그 자리만 서로 차지하려고 다섯 마리씩 들어가 있고 지 옮겨 붙고 싸우고 노른자 계란 터지고 노른자 터지고 요래 보면은 한 칼에 딱 한 옷씩 딱딱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리 다툼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 이제 막혔으니까 약간 이제 딱 뚜껑 위로 여니까 이제 쟤는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 알통은 지금 다 이걸로 지금 교체를 합니다. 알이 그 자리에 제일 많으면은 그 자리 제일 좋은 거야. 그럼 또 싸우겠지. 아이. 아니 지금 칼이만해 안 싸울 거야. 싸우면 이제 다음부터 또 이거 없애버린다. 입구를 하나 그나마 더 만든 게 나은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 입구 안 더 만들어 보면은 막 막는 공간이 없어 안 돼. 애들 안 들어간다니까. 아니 왜냐면 이 넘어가다가 알 깨고 막 그럴 것 같아. 아 안 깬다. 왜냐면 이거 있으면은 뭐 한 놈이 문제 있으면은 그 등을 밟고 가기 때문에 알은 절대 안 깨져. 아 일단 부어 봐봐. 내봉이 밟고 가는 거 잘 없을 것 같은데. 아 된다니까. 내가 봤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 잡아. 제일 많이 들어가면 더 깨지지. 안 깨진다니까. 제일 인기 있는 집이야. 왜냐면 저래 놓으면 애들이 왜냐면 더 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거든.
그 안정되는 건 중요한데 문제는 전부 다 안정된 걸 찾으려면 또 알 깨진다니까요. 대격 대격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 아들도 갈수록 경험이 쌓이다 보니 아버지한테 배우기만 했던 예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얘들 이제 알랄때 됐어. 따끈따끈한 새 알통을 분양받은 새댁들. 아버지와 아들 중 누구의 말이 맞을지 알을 낳고 보면 알 수 있겠죠.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규모로 청개를 키우고 있는 귀농인 이웃인데요. 혜식 씨의 양계 비법을 전수받는 중이죠. 저 종류하고. 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종류가. 아, 맨 아까 여기서. 아, 저 알통하고 보고 가면 돼요. 멘토잖아요. 아, 이건 뭐 매주 콩 주는 거야? 아, 콩을 삶아가지고 겨울에는. 응. 콩 삶아가지고. 단백질? 예. 그다음 저녁에 사료 주고. 그래가 콩 먹고 나서 위에 이제 사료 준 거라. 처음에는 저 회색 까만 거. 그게 제일 많이 나왔죠, 그죠? 네, 난 지금 흰색이 많아갖고. 아, 요것도 예쁘네. 아, 흰색이 많이 나왔다고요? 이런 색깔이 많아갖고 나는 지금 이거 이런 애들. 아, 이거. 네. 지금 이제 알을 계속 부화시키지 말고. 네. 알을 바꿔줘요. 바꿔주다 이거 뭔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바꿔준다? 응. 이제 그거 이제 또 깠잖아요. 응. 그럼 또 까면 안 돼. 아, 그 다른 닭으로 해라고. 어, 그게 다른 데가 알을 갖고 네. 와야 돼. 그럼 집사님 특보가 좋다 그랬죠? 그럼 네. 저디아가 특보예요? 지금 현재 지금 다 특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네. 특보 비율을 높여야 돼요. 예. 네. 여 우리도 보면 이제 붉은 뼈살이 섞이잖아요. 네. 섞이잖아요. 특보하고. 우리 특보가 거의 없는데 전부 다 저 뼈살인데? 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알 바꿔야 되네. 그럼 알이 이제 작고 네. 동글동글해지죠. 아, 그러니까 우리도 네. 맨 처음에 특보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우리 특보 별로 없었거든. 근데 이렇게 특보가 많아진 게 알을 선별할 때 부화시킬 때 네. 가장 푸른색. 가장 푸른색. 네. 가장 모양도 좋고 네. 색도 푸른색. 그러면 특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거 턱보가 알 낳은 걸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알 중에서도 아, 선별하는 알 중에도 보면은 붉은 뼈슬은 알이 선명하게 푸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좀 흰색에 가까운 예, 예, 그런 예, 그런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또 알이 갈수록 동글동글해진다 탁공처럼. 예, 달걀은 안 좋죠 그게 동글동글해지면서 작아지면서 동글동글해진다고. 아, 청계도. 예, 네, 청계도. 그러니까 달걀은 이렇게 타원형이 돼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새들이 자꾸 내려가 붉은 뼈슬 가면 안 된다 이거지. 붉은 뼈슬 안 좋고 턱보가 네. 돼야 된다고. 다 턱보, 100% 턱보래. 질 좋은 달걀을 낳는 그래. 1등 닭. 청난 한 판으로 시작해 그 알을 직접 부화시켜 현재 600마리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부딪히며 터득한 진짜 비법이죠. 다시 일로 와야 돼요. 아, 이걸 이제 업으로 한다면은 좀 치밀하게 계획을 좀 세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키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내가 닭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시장에다가 낼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실 때 욕심을 버리고 이제 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수닭처럼 막 그냥 한꺼번에 욕심대로 확 빼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뭘 길게 보고 건강한 닭 키우면서 그 건강한 닭이 건강한 알을 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차근차근 하면 실패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도록 비법이 가득 담긴 이야기 보따리를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아들은 그 사이 또 할 일을 찾아 나섭니다. 찾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게 농장일이죠. 이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합니다. 제가 이렇게 망을 이중으로 치는 게 야생 동물들이 못 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안에 있는 닭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이 더 크거든요. 닭들이 높은 데로 올라탄단 말이에요? 네. 일단 이 정도는 그냥 뭐 가뿐하게 올라가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그때 밖에 있는 야생 동물들이 노리고 이제 잡아먹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들 창성 씨의 하루는 온통 닭입니다.
지루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여자친구 없어요? 아쉽게도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왜요? 그 뭐 핑계라도 핑계라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여자친구 있는 것보다는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더 키워야 되냐? 그게 더 저한테는 먼저거든요. 그래도 이 사업이 뭐 커져야 뭐 여자친구 사귈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농장 대표가 된 지도 벌써 3년 차. 아버지가 일궈온 농장이 자신의 손에서 더 발전할 수 있게 그 모습이 여자친구보다 아직은 더 보고 싶습니다. 산골 마을의 주말 아침, 눈 치우는 일은 겨울 내내 이어지죠. 눈은 조금이라도 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쓸어야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경사가 심해가 무조건 왔다 하면 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사람도 다니기 힘들어지니까. 250m입니다. 둘째 아들 창현 씨는 쉬는 날 늦잠도 마다하고 나섰습니다. 얼마에? 대리 가서도 몇 번 쓸었어요. 아침부터 눈 치우느라 한껏 땀을 뺀 부자. 태평하게 쉴 수 있는 건 역시 팔자 좋은 닭들입니다. 너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어머니. 난리가 난리라. 알통에 있는 달걀을 수거하러 가는 길.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많이 봐야 하루에 80개쯤 거둘 수 있습니다. 일조량이 줄어들고 추워지면 산란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없네. 날이 추우니까 얘네들도 알을 잘 안 낳잖아. 여기 안에 아 여기 있네. 네. 이쪽에. 이거 끊어. 원래 5개다. 5개. 네. 그래 날이 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왜 이래. 개 좋아하네 개. 응. 형도. 입맛 따신다. 자. 에이 착해. 지가 안 깨먹고. 맛있지? 경계한다. 에이 맛있어. 너무 착해 그지? 깨주면 먹고 지가 막 안 깨먹잖아. 아니 걔가 없으면은 닭들도 없죠. 네. 야생동물한테 공격받으니까. 그래서 뭐 특별 간식? 네, 보양식. 열심히 짖어댄 보람이 있습니다. 깨시면 먹고 지가 안 깨먹잖아. 목청이 좋은 걸 보니 이 강아지도 엄마 따라 훌륭한 경비견이 되겠는데요? 아유 귀여워라. 여기 그 위로. 위에. 아유, 누가 또 먹었네 벌써. 에휴 얘는. 껍질만 남아 있는 산란의 흔적. 범인은 바로 이 중에 있답니다. 자기가 낳은 달걀도 가끔 먹는다죠? 오 얘가. 세 개 났네. 나 산이 세 개 났어. 예뻐. 되게 좀 많이 났다. 많이 났다. 아유 갈아타. 되게 색깔 좋다. 아 미안해. 어 알았어. 미안. 색이 네 개 있다 네 개. 알라 알품고 있다. 아
미안해. 좀 가져갈게. 아유, 어떡하냐. 갈기 있어, 갈기. 어. 짜증난다. 어. 짜증난다고 막, 아유. 세우네, 저거를. 자연 방사한 달기라 그런지 모성 본능이 강합니다. 이러면 마음이 좀 풀릴까요? 추운 겨울 지나 봄까지 잘 버티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알을 낳아줍니다. 알이 적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죠.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여기 또 있습니다. 난리라 난리라 밖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야 된다. 여기는 뭐예요? 아 여기는요. 근데 병아리들이 이제 육축기인데요. 병아리들이 이제 어릴 때 그냥 밖으로 나가면 거의 폐사되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생각하던 귀여운 병아리와는 거리가 머네요. 이제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된 말하자면 예비 졸업생이랄까요? 아유, 아유 조심하네. 아이고 얌전해라. 알았다, 알았다. 아이고 얌전해. 아유, 얘도 착하네. 아유 착해라. 오, 알았어요. 다 큰 병아리를 밖으로 내보낼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아, 들어갔다. 양이 안 되면은 암딱 쓱딱 그냥 구별 없이 막 집어넣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암딱 숫딱 구별해서 지금 놓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암딱이 적고 숫딱이 많으면 숫딱이 교배하려고 암딱이 여러 마리가 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 숫딱이 여러 마리 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암딱이 죽을 확률도 높고. 와 이 짱딱이네. 이 짱딱 따라가야 된다. 딸풀레야겠다.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니 암수 구별도 익숙해졌습니다. 수컷은 암컷과 다른 닭장으로 가죠. 수컷이 높고 크고 암떡은 낮고 좀 넓고 작아요. 청란을 잘 낳지 못할 것 같은 암탉도 구분합니다. 얘는 불합격. 안 돼. 눈 들어가야 돼. 옳지. 잘했어. 답답한 육축기를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갈 영광의 얼굴입니다. 원래는 여기서 육지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겨울이 추우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큰 거예요. 지금 병아리가 거의 닭이에요, 닭. 예, 요 상태에서 나가줘야 이제 정이 돼. 우리가 무백신이거든요. 예, 백신 처방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정이 된 상태에서 나가야 돼요. 겨울이 추우니까. 빨리 나가고 싶어 마음이 급한 닭도 있습니다. 저 밑에 있어요, 아버지. 어? 그 밑에. 마침 건강한 암탉이었습니다. 간신히 막차를 탔네요. 어린 닭들의 새 보금자리입니다. 손수 만든 집들이 선물도 넣어줍니다. 병아리들이 닭들에 비해서 크게 작잖아요. 그래서 바로 못 올라가 이 넓은 햇대, 높은 햇대에. 왜 못 올라가면 닭은 서열 동물이거든요. 얘들이 햇대 못 올라가면은 좀 큰 닭들이 좀 밟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밟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아무래도 큰 닭들이 좀 해코지하는 게 덜하거든요. 네.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이 생기니까. 닭을 배려하는 마음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아직은 이 넓은 공간이 어색해 얼떨떨해 보이네요. 아, 자크라. 여기서 잡어. 기다려, 하지 마.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내보내는 풍성하죠. 왜냐면 얘네들이 커서 청란을 놓잖아요. 청란을 보면 풍성하니까 많이 흐뭇해요 사실.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우리 정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또 얘네들이 또 우리한테 또 이렇게 희망을 줄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걸 생각하면 기분이 막 뭐 업되죠. 기분이 좋아요. 얘들아 잘 커라. 아이고 착하다. 오 착하다. 오 착하다. 얘네들이 안 해. 자, 알아. 과수 농사까지 포기해가며 달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춥고 황량한 산골의 겨울을 배춧잎 모으고 메주콩 쑤어가며 함께 견딥니다. 최고의 달걀을 꿈꾸는 산골마을 꼬꼬대. 지금보다 더 밝게 웃을 봄날을 기다립니다.